안녕하십니까, 장윤태입니다. 최근에 야차클럽쯤에서 세미프로 유망주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비긴즈에서 멋있는 승리 파운딩으로 TKO 승을 거뒀던 지브라 안현찬 선수죠? 네, 맞습니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경기를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초반에 금방 넘어뜨려서 바로 파운딩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 상대방 선수분이 입식 커리어가 되게 높은 선수였는데 네. 그 구멍을 파고들어서 피니쉬를 해냈습니다. 너무나 멋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브라 선수가 비긴즈 통해서 아신 분들 많이 생겼겠지만 그리고 지난번 그 오디션 때도 보시고 많이 아셨겠지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야차클럽쯤에서 벤텀급 파이터로 활동을 하는 안현찬이라고 합니다. 안현찬 선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커리어가 대략 승률이 8할 9할 된다고 들었어요. 네. 대략적으로 패가 거의 없는. 네. 아직 프로 무대에서는 한 번도 진 적 없는. 프로는 1전 1승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말해보겠습니다. 아마추어, 세미프로, 프로까지 만약에 다 합치면은 제가 알기로 거의 10승으로 알고 있어요. 패배는 거의 없고요. 그 정도로 엄청난 유망주를 제가 모시고 있어서 이 영상이 저에게 약간 보험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꼭 언급하고 싶은 선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 비긴즈 오디션에서 소금쟁이 그 선수가 붙었더라고요. 저는 하는 걸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봤는데 네. 저는 그렇게 그때 오디션에서 결과 좋지 않았는데 그 선수 보면은 사실 왜 붙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원래 또 성향이 그래플링 쪽이 좀 더 강해서 말 그대로 소금쟁이 말라갖고 그냥 잡으면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그 선수랑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 좋습니다. 공교롭게도 처음 그 오디션 때 트라이아웃에서는 떨어졌지만 본인은 네. 그분은 붙었는데 왜 붙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비긴즈 1대회에서도 그 선수분이 아쉽게도 농구파이터 선수한테 제가 진 걸로 네. 기억을 해요. 근데 지브라 선수는 이겼단 말이죠. 네. 본 무대에 올라가기 위한 자격에서는 떨어지시고 그분은 붙었으나 본 무대에 올라와서는 그분은 아쉽게 패배를 하시고 이분은 또 멋있게 이겼으니까 뭔가 아다리가 맞는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운도 오디션 때 엄청 강하고 저는 이게 그때도 사실 그냥 네. 치고 박아야 되나 아니면 MMA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나 하다가 고민하다가 네. 차라리 저도 아싸리 그냥 서서 스탠딩 다운 나오고 그냥 차라리 아우르강으로 버텼어야 붙었나 라는 생각도 하고 생각이 많으셨구나. 오히려 좀 잘못 들어갔다가 그래플링으로 많이 당해왔고 근데 그 선수 보면은 네. 뭐 그래플링도 안 되고 타격도 그냥 언더독 선수 그냥 살살 맞춰주고 따는 걸로 계속 네. 그냥 맷집으로 붙은 느낌이어갖고 저는 그냥 손에 걸리면 넘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그런 선수는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브라 선수가 소금쟁이 선수에게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죠. 저보다 형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 되면 한번 시합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중한 마지막 콜아웃과 함께 유망주 지브라 선수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다음 비긴즈 때 매치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use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Yo, I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 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 6 feet deep.